저희 엄마가 한 6년 전에 이제 뇌출혈이 와서 너무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. 근데 엄마가 그때 딱 뭐가 왔나 봐요. 아, 이제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했는데 난 너무 좋았죠, 처음에. 근데 이제 엄마랑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. 그래서 제주 여행 가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갈치 1m 갈치 있잖아요. 은갈치. 이만한 거. 그래서 그 긴 거를? 그래서 일부러 갔지. 왜냐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한번 우리 나도 이제 돈도 좀 벌었겠다. 이래서 엄마 사주고 싶어서 진짜 이만한 게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옛날에 저희 시골이 산이기 때문에 바다 음식을 제가 지금도 회를 못 먹어요. 그래서 생선도 익숙지가 않은데 그 먹어보지 못할 때 우리 집에 이제 갈치 한 통배기를 이제 산 거야. 근데 그걸 이제 식구가 다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우리 아빠가 그걸 다 이렇게 토막 있잖아. 갈비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식을 주고 옆에 안갈비뼈를 엄마를 주고 우리 아빠가 1도 안 먹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. 왜냐면 갈치는 십몇 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이야, 우리 집에서. 근데 내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아빠 생각이 난 거지. 그래서 눈물이 팍 터져서 진짜 박동 같은 눈 완전 이렇게 아빠는 이것도 못 먹고 죽었어.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해맑게 이거를 식당사람보다 뼈를 더 잘 발라. 진짜 나는 지금도 왜 갈치를 안 먹냐면 바를지 몰라요. 왜냐면 남한테 피해줄까봐 단째로 먹을 때. 그래서 근데 세상 뼈를 저 끝까지 다 발라가지고 그거를 혼자서 아유 하늘에서도 얼마나 기쁘겠니. 나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기쁘겠냐면 그거를 냠냠 이러면서 내가 한 점도 안 먹었는데 그 긴 걸 다 먹었어. 혼자. 그래서 내가 와 보면서 그래 아무리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맛있네. 너무 잘 먹어가지고 갈치를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오는 거야. 신나.